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는 수직선을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와 수많은 무리수가 있고, 그럼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수많은 유리수와 수많은 무리수가 있죠. 그런 논리면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수많은 유리무리수가 있고,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수많은 유리무리수가 있는 거지. 뭐 그냥 장난 같다, 그지? 그러니까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갈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면 어떨 걸까? 이런 생각을 슬슬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뭐 루트에서 루트를 빼니까 무리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지. 몇개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수두 개를 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무리수에서 무리수 빼면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리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이제 앞으로 내야 되거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그렇지. 숫자가 꼭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짝이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점 하나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없고요. 무리수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을 합쳐야지만 다 메울 수 있어요. 자연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 무리수 다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지.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 그지? 농담 겸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해보는 거지. 남이 시키지 않았지만 한번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한번 해본 거야. 그런 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길 바래요. 루트2와 루트5 사이에는 정수는 하나뿐이다. 자, 루트2, 루트3, 루트4, 그리고 그러다 루트5가 나오겠죠? 그럼 4는 2니까 루트2와 루트5 사이에 2가 들어있죠.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루트3과 루트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건 언제나 맞는 얘기입니다. 루트2와 루트3과 2 사이에는 2라는 건 그러니까 루트 4를 말하는 거야.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항상 맞는 말이에요. 무리수 중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 노, 그런 거 없어요. 무리수나 유리수는 다 수직선 위에 있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번더 지금까지 우리 가진 생각을 3번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연,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죠. 네.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리수가 엄청 많은데 없다 그랬네.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 즉 유리수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어. 아니야, 무리수랑 같이 메워야 돼요. 항상 유리수는 무리수랑 같이 있어야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다시 기억해 주자.